네, 도빈아 화이팅. 타다. 어디로 가는 거야? 자르반? 오. 태식이. 이번 청유장은 지옥, 지옥입니다. 에비마크. 자르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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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말이죠, 지옥. 에, 도메뉴 피자에서 신민호가 또 나왔다 그래가지고 또 오늘 명절이잖아요? 에, 명절에는 또 우리 음식을 먹어야죠. 바로 우리 고구마 슈퍼시드 함유도우 M사이즈. 그냥 피자 이름은 우리 고구마 피자예요. 우리 고구마 슈퍼시드 함유도우 M피자가 25,000원이고요. 제가 저번에 맛있다고 했던 트러플 니 조또 피자 8,800원인데 10메뉴 시키면은 반값 할인해줘요. 그래서 4,400원이고요. 콜라 500ml 1,200원이고요. 갈릭 디핑 소스 15g짜리 4개 주문해서 800원이고요. 에, 거기에다가 피자, 제가 피자 매니아 등급이 돼가지고 에, 30% 할인이 됐거든요. 7,500원 할인이 됐거든요. 그래서 23,900원이거든요. 명절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, 여러분? 죽어. 나 환경보호충인데. 뜯으면 써야죠. 에, 안 쓰는 게 더 환경 그거니까. 타다! 맛있겠죠 아주? 우리 고구마입니다. 비주얼 아주 좋아요. 자,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명절은 역시 피자죠. 어, 이거부터 먹어. 나 사실 이게 먹고 싶었어. 트러플 니 조또. 이게 진짜 맛있다. 와, 근데 비주얼 좋다. 일반적인 고구마 피자랑 좀 다른 느낌인 건가?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건 뭔 개짬뽕 피자야? 너무 짬뽕인데? 그거 아시죠 여러분? 제가 유독 도미노한테는 좀 엄한 거. 저는 도미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는 거예요. 다들 오해하지 마세요. 유독 도미노한테는 엄격합니다. 동네 피자는 동네 상권을 살리자 해가지고 그냥 대충 맛있으면 와 여기 맛 뒤진다. 도미노는 좀만 이상한 거 있으면 그냥 드머 뒤지게 맛대가리 없다. 이런 거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세요. 무슨 맛이냐면은 고구마 피자인데 고구마 맛 거의 안 나고요. 이 고기 크럼블 이게 갈비소 불고기 소스 같은 거만 나고. 그리고 사건이 멋있어. 왜 갈릭 소스가 없냐고요? 충격 고백합니다. 저 이제 갈릭 소스 버리기로 했어요. 나 이제 더 이상 갈릭 소스 안 먹으려고. 이러면은 으이그 또 삐져가지고 구독 취소하려 그랬지. 님들은 구독 취소 영원히 못해. 너희들은 영원히 내 손아귀에서 못 벗어나요. 여러분 명절인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? 친척들 다 모였어? 세뱃돈 좀 받았어? 소스가 그 베이스 소스가 일반적인 피자 소스 그 토마토 소스 같은 피자 소스 아니고요. 약간 크림 소스? 그런 소스 같습니다. 어디서 잔 거야? 명절 음식은 먹었어요? 저는 내일 집에 갑니다. 내일 설 당일이니까. 50견 걸리겠다고? 50견이라는 말 뭔진 알아요. 무슨 의미인지는 아는데 왜 50견일까? 견이 그 개잖아요. 이거 무슨 의미인지? 동수씨? 부탁해요. 이거 트러플 니 조또는 진짜 맛있어요. 어떤 맛이냐면은 크림 소스인데 굉장히 좀 짜릿해. 아니 짭짜롬해. 예, 그런 맛이에요.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야. 빵 용돈 주는 쪽인가 받는 쪽인가요? 당연히 받는 쪽이죠. 아 내일 세뱃돈 얼마 받을지 기대된다. 안 주기만 해봐 새끼. 세뱃돈 한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라고요. 세뱃돈 한번 주기 시작했으면 영원히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. 어우 느끼해. 어우 10만원 팝니다. 약간 그 예전에 그래도 치즈케이크 샌드 치케센 그거에 비하면 덜 느끼하긴 한데 그래도 황수영님 12,000원 고맙습니다. 이진혁으로 삼행시요? 이 새끼야 진혁이 좀 그만해. 혁지로 확 그냥 목을 졸라벌라. 너무 심했나? 미안합니다. 예.
떡국이야? 설날에 떡국을 먹어? 설날에 떡국을 먹어요? 아, 떡국 먹나 원래? 좀 가물가물해가지고 그래. 뭐였지 근데? 아, 이태정님 10만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버는 서비스업이다. 구독자분은 저의 고객과도 같은 존재죠. 저의 재미를 파는. 재미가 없다면 그 가게는 망할 수밖에 없어. 그래서 내가 퇴식이 구독자 애칭 있잖아. 자르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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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르반. 아, 내일 세뱃돈 얼마 받을까? 아, 너무 기대돼. 자르반 세요 여러분? 자르반 얼마나 세? 자르반이 롤에서 아무튼 거기 게임에서 좀 그거 있는 캐릭터예요? 그거? 그거가 뭔지 알지? 그거 방금 트름 이렇게 한 이유는 요즘 들어 그래도 저의 인지도 높아지고 사회적인 지위가 생기면서 트림이 조금 더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거에 좀 맞추는 거예요 저도. 저 슈퍼시드야 슈퍼시드. 그리고 방금 누가 뭐 채팅창에 건강식 어쩌고저쩌고 하셔가지고 블라블라 해가지고 요즘 제가 저 이거 손목 다치고 한 달 정도 운동을 못했거든요. 몸이 좀 처지더라고. 그래서 오늘 좀 건강식으로 슈퍼시드 도우를 시킨 거예요. 아, 투투님 10,000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권혜훈? 권혜훈이 쏠 리가 없지. 텐션 떨어질라 그래가지고 에너지 충전도 했습니다. 아 뜨거워, 아 뜨거워. 나 이거 다 먹고 3배 할게 여러분한테. 그때 나 3뱃돈 줘. 저 분명 말했습니다. 3배 한다고 이거 다 먹고 분명히 얘기했어. 까뚜르한테 통화해야 돼. 왜요? 제가 형인데 왜 제가 동생한테 먼저 전화해서 새해 안부 인사해야 돼요? 제가 구독자 저보다 많으면은 제가 먼저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? 빡. 부모님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? 일단 서건이를 좋아해야 되고 조만간 한 명 더 뽑긴 뽑을 거예요. 디자이너 썸네일 디자인 플러스 그 편집할 때 자막 같은 거 이제 프리셋 만들어주는 디자인적으로 되게 뛰어난 사람. 후방터치 좀 갔어요? 그거 한물 가지 않았어? 저는 두물 가야 찍어요. 내년쯤 찍을게. 내년쯤 등원님 키 174? 어이없네. 173.4거든요 명절에 다들 방구석에서 이거 보고 있으세요? 이거라뇨! 그렇긴 하네. 명절에 지금 이걸 보고 있어? 사촌들이랑 다 같이 보고 있다고? 아, 왜? 시끄럽고 그냥. 아, 양준호의 사촌 동생들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는 시험 성적 오르시길 바랍니다. 부모님 저 살 좀 빼라고 욕해주세요. 뭐 그럼 빼 너가? 어차피 이거 뭐 명절이라는 이 그 스스로의 그 변명하에 명절 음식 존나게 처먹으면서 뭐 또 일 안 가니까 집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뒤룩뒤룩 살찌면서 그냥 어? 전기장판 따뜻하게 틀어놓고 예 전 좀 먹어 이러면 나가가지고 꽉꽉 이러면서 전 좀 한 움큼 처먹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으 추워 이래가지고 전기장판 켜고 또 따뜻하게 여기 침대에 누워가지고 귤이나 까먹으면서 이 명절 한 5일 연휴 동안 살 한 5kg 정도 찌겠죠? 합니다. 질소커피 주작 한번 합시다. 주작 한번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다. 자르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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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르반. 오늘 제가 이렇게 도메뉴의 신민호 우리 고구마 피자인가? 이번 거는 뭐 솔직하게 말할게요. 맛있어. 예, 맛있는데 뭔가 다시 시켜 먹을 것 같진 않아. 나는 지극히 주관적으로 예전에 그 타이타레 같은 그 전설의 피자가 언제쯤 다시 나올지 도메뉴에서. 도미노 화이팅? 타이타레라는 메뉴 뭔지 모르죠. 약간 나이 어리신 분들은 모를 수 있어. 도미노 전설의 피자. 예, 전설의 매출을 달성했던 전설의 신메뉴가 있었습니다. 참 여러분 오늘도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에는 정신 좀 차립시다 다 같이. 맨날 그 새해 계획만 세우고 실천을 안 하고 말이야. 아유 뭘 계획을 해. 계획은 의기라고 있는 거지. 뭐 이렇게 혼자 자일위하지
말고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우리 계획을 한번 실천해 봅시다. 자,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은 화이팅 하는 거야. 자, 손 얹고. 야, 나도. 하나, 둘, 셋. 야! 자,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고마웠고 앞으로도 고맙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11만 1900원 고맙습니다. 아닌데 119,000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끝이야? 이게 없어요? 아, 김하늘이 5만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역시 세뱃돈 너무 좋아. 와, 한강님 1000원 고맙습니다. 아, 짱짱님 10만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를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 감독님, 그리고 우리 스태프 여러분, 그리고 우리 코디, 그리고 저기 누구, 고맙습니다. 다들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는데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짱의 사랑. 아, 뜨거워. 아, 짱짱이 20만원 고맙습니다. 와, 진짜 짱이다. 아무튼 여러분 고맙습니다. 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가봐.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.